그래서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하고 그럴 때 그 부지런함이 쌓여서 나중에 누리는 행복이 큰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게으른 데다가 시기심까지 있다. 그럼 이게 참 몹쓸 사람 중에 하나가 일은 안 하면서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줘야지 왜 배가 아파요? 저는 아예 이런 말이 대한민국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중국 사람들이 맨하탄을 다 사요. 맨하탄을. 얼마 전에도 7억 달러짜리 맨하탄 상징 건물 하나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맨하탄에 건물을 사는데 그렇게 대기업가도 사지만 뉴욕에 사는 중국 사람들 40명이 모여갖고요. 40명이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갖고 건물 하나 사는 거예요. 건물을 사갖고 거기에 이제 새들어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무슨 뭐 베트남 사람들, 또 멕시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내냐면 세를 전부 다 올려요. 그럼 세를 감당을 못하니까 다 나가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상권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화교 그런 지역을 그러잖아요. 차이나타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차이나타운. 중국이요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이 3,500만 명이 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본이 얼마냐면 2조 달러래. 2조 달러. 우리나라가 1년에 수출입 다 합쳐갖고 1조 달러예요. 우리나라 1조 달러. 근데 얘네들 자본이 2조 달러를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본토에다가 다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이 본토에 투자하고 또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또 상권을 형성해갖고 돈을 모아갖고 건물을 사고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사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의 인도네시아의 재정은 70%,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모든 상권을 다 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 잘못된 이런 나쁜 이 우리들의 그 뭐 속담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정말 이런 말은 없어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축하해줘야죠. 근데 우린 남잘되는 꼴을 못 봐. 누가 좀 조금만 뜨면은 그 사람 그냥 깎아내리기가 바빠. 이래서는요 이 세계 속에서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개인으로도 불행하지만 국가적으로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은 이 뭐 폴란드에서 사는 유대인, 러시아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아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미국에 딱 가면 공항에 딱 내리면은요 이민자 협회 회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아파트를 빌려주고 또 취직까지 다 시켜줘요. 그 사람이 일어설 때까지 잘해줘요. 우리나라는 공항에 딱 어리삐리하고 도착하면은 이거 그냥 그 갖고 싸들어온 돈 다 등쳐먹기 바빠.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주요 백화점은 누가 다 쥐고 있냐면 유대인이 다 쥐고 있어요. 유대인이 다 쥐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백화점의 입점을 누구 먼저 제일 먼저 받느냐면 유대인, 유대인이 만드는 물건 먼저 제일 먼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살 수밖에 없죠. 그 유대인들이 그래갖고 돈을 모으잖아요. 그럼 자기 돈은 누구한테 맡기냐? 유대인 은행에 갖다 맡겨요. 유대인 은행에 갖다 맡겨요. 무슨 소송이 나면 누구한테 맡겨? 유대인 변호사한테 맡겨요. 아프잖아요. 누구한테 가요? 유대인 의사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 미국의 부의 한 50%를 유대인이 쥐고 있대요. 그중에 미국 부자의 30%는 유대인이래요. 철저하게 민족끼리 돕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시기심이 없는 거죠. 시기심이. 우리 시기심이 너무 많아. 이 출애굽기 2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게 유대인들은요 민족끼리는 서로 책임진다. 이게 철저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외국에 나가보면요 다 개인적으로는 잘 살아요. 근데 다 같이 모여갖고 건물 샀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예.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특출나지만은 이게 서로 축복해주는 게 안 되는 거죠. 미국에 7대 영화사가 있는데 이 중에 6개가 유대인이야. 6개가 파라마운트, MGM, 워너브라더스, 유니버설, 21세기, 폭스 다 유대인이 만든 영화사예요. 할리우드의 모든 건 디즈니, 월트 디즈니만 미국 사람 거예요. 근데 이 월트 디즈니도 CEO가 20년 동안 유대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건 다 유대인이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영화에서 나오는 돈들, 배우도 유대인을 쓰고 무슨 시나리오 작가도 유대인을 쓰고 감독도 유대인이고 영화 배급사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돈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 돈을 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다 보내냐? 본토에 보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사는 거죠. 잘 나가는 사람 시기하면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당에서도 하다못해 주일학교 하나를 운영해도요 이게 깨지는 경우가 시기심 때문에 깨져요. 시기심 때문에 성당도 왜 깨져? 전 총회장단하고 후임 총회장들하고 서로 시기심 때문에 성당도 깨지는 거예요. 시기심이 참 많아요. 하느님께서 양을 바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곡식을 바친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자 어떻게 해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사무엘서의 이 상권의 18장 7절에 보면은 지금 PLO 이스라엘 맨날 테러하는 걸 PLO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팔레스타인이야. 팔레스타인. 근데 옛날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이 성서에는 필리스타인이라고 써 있어. 필리스타인 있었어요. 얘네들이 맨날 유대인들하고 싸웠어요. 골리앗한테 맨날 그냥 지고. 근데 다윗이 나와갖고 필리스타인, 팔레스타인들을 다 쳐 죽여요. 그래서 완전히 사울이 그냥 완전 왕권이 굉장히 강화가 돼요. 근데 다윗이 싹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처녀들이 속을 들고 춤을 추면서 이런 노래를 해요. 사울은 수천을 쳤고 다윗은 수만을 쳤네.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살짝 미쳐요. 뭐가 생기냐면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래.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러고 하다못해 딸 미가를 다윗한테 줘요. 사위야, 사위. 그런데도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은 그 능력 있는 다윗은 사울 곁을 떠나요. 사울 곁을 떠나니까 사울이 훌륭한 장수를 잃어버렸잖아요. 훌륭한 장수를 잃어버린 필리스테인하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다 죽고 자기만 남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스스로 자기 배를 칼로 자기 자살해. 자살. 다윗을, 그 능력 있는 다윗을 자기 옆에 왕으로 데리고 있었다면, 시기심을 가지지 않고 데리고 있었다면 아마 사울은 이스라엘 처음으로 통일한 왕으로서의 그 대단한 명성을 누렸을 거야. 근데 그놈의 시기심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뭐 때문에 우리가 깨지는 교회 분열도 시기심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끝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알아요?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기도도 뭐야?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가 되길 바라는 하나를. 근데 성당에서 내가 주일학교 이렇게 보면은 한 20명, 30명 교사들이 있으면 내가 또 입부하는 교사가 있잖아요. 그 입부하는 교 한 명만 입부하면요 나머지 한 15명, 20명 다 적이 돼버려. 딱 반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누구 입부할 수도 없어. 그놈의 시기심 때문에. 사랑도 못하는 거. 그놈의 시기심 때문에 사랑도 못해. 사랑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교회의 분열을 걱정하면서 이런 편지를 써요.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개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분열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시기심으로 생긴 분열은요 공동체를 망가뜨려요. 마음 안에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요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 영화 아마데우스의 그 모차르트하고 살리에르라고 했잖아. 살리에르가 너무 모차르트를 시기해갖고 마지막에 모차르트 막 계속 힘들게 작곡 이때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막 모차르트가 막 해갖고 모차르트도 빨리 죽지만 살리에르도 결국은 정신분열로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남을 축하해주는 사람은요 복을 받는데요, 남 안 되게 시기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고통을 겪는 거. 친구가 성공하거나 사회에 승진하면 축하해주는 넓은 아량이 있어야 돼. 남 시기한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 부러워한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는요 달리기를 정말로 못해요. 정말로 초등학교 뛰면 꼴등이야. 막 축하하고 뛰어도 꼴등이야. 얼마나 이놈들이 빠른지. 난 정말로 달리기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나는 참 그림을 못 그렸어요. 제가 이렇게 뭐 옛날엔 그림의 필요성을 별로 몰랐는데 아 뭐 외국에 다니고 뭐 미술관에 다니다 보면 막 뭐 얘네들이 막 고흐 막 이런 애들이 그림 그리는 거 보면요 내 마음 안에서 막 예술혼이 막 불타요. 그래갖고 막 집에 와갖고 막 도화지도 사고 크레용도 사갖고 집에 와서 막 그림을 그려요. 동창 신부들 오면 내가 보여줘요. 이 그림 어떠냐? 그러면은 동창 신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조카가 그린 거냐? 조카가 아 난 내가 그린 건데. 한 7살 정도 애가 내 그림을 보고 안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명작이지 보고 웃는 거 보면은. 그런데 수준은 조카가 그린 그림이냐. 난 그림을 참 못 그려요. 또 나는 수학을 참 못해요. 중학교를 안 다녀서 그런지 전 중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를 봤거든요. 수학을 못해요. 고등학교 올라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나는 그래서 지금 학교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 다 느낌 아니까. 걔네들 느낌 아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돼야지 수업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난 수학을 정말로 못했어요 수학을. 근데 내가 맨날 나는 왜 달리기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조그마지, 나는 왜 수학을 못하지, 나는 왜 그림을 못 그리지, 맨날 이런다면 난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못 가졌지만 난 뭐가 좋아요? 목소리가 좋잖아요 나는. 네, 목소리가 좋잖아요. 저는 제가 목소리 좋은 거 어렸을 때 어떻게 알았냐면 애들이 막 발표할 땐 다 시끌시끌해요. 근데 내가 일어나고 발표하면 다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귀가 확 들리나 봐요 귀가. 그리고 제가 왜 목소리 좋은 줄 아느냐면은 사복을 입고 내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키면요 많은 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사복을 입었으니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음식을 딱 시키면요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성우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생긴 게 잘생겨서 키가 커 뭐가 있어 딱 목소리만 듣고 혹시 성우시냐고. 그래서 수도 없이 들어요 성우시냐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그 음향 박사님이 제 목소리를 분석을 해줬어요. 신부님 목소리는 톤이 높은데 굵대는 거예요. 톤이 높고 굵으면요 똑같은 단어를 얘기해도 내 말은 귀에 꽂힌다는 거예요 내 말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평화방송에 이렇게 신부님들 나와서 쭉 강론하시잖아요. 수임들 강론하시잖아요. 강의하시잖아요.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받아 적을 정도로 내용이 좋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단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갖고 3일 만에 오셔갖고 성령을 보내셔갖고 승천을 뭐 하셔갖고 제자들이 뭐 그러니까 정말로 듣기 좋은 내용인데 톤이 거의 같고 목소리 톤이 낮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난 한마디를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갖고 또 다시 오셔서 승천하셔갖고 성령.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똑같은 말인데도 목소리 때문에 제가 받는 이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미사 해설하고 독서하고 뭐 신학교 때도 무슨 뭐 세미나 발표하고 이럴 때 제가 목소리 좋은 걸 저 자신도 알아요. 그래갖고 내가 서품 받을 때 난 다른 거 달리기 잘해달라고 나 기도한 적 없어요. 서품 받을 때 띔 잘 뛰게 해달라고 그런 적도 없어요. 나는 누워서 이 제단에 엎드려갖고 주님한테 딱 두 가지 부탁했어요.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글 잘 쓰게 해달라고. 신부가 나는 신부 중에 키 큰 신부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복음 선포하는데 키가 무슨 상관이야. 네. 그리고 난 생긴 것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 보좌신부 때 굉장히 15,000명, 16,000명 본당에 보좌신부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내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미사 참여 뒤에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내 얼굴 몰라 1년 내내. 근데 그분들이요 10년 후 20년 후 와갖고 내 목소리 딱 들으면요 목소리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목소리만 좋으면 됐지 뭐 키 커서 뭐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받은 게 뭘까? 내가 받은 게 뭘까? 여기 계신 분들 하느님께서 하나씩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신부님 전 받은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밥 자라는 것도 재능이에요. 밥 자라는 것도. 나는 우리 주방장님, 우리 생태마을의 주방장님 있는데 정말로 밥을 음식을 맛있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최고의 주방장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청소 잘하는 것도 나는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 우리 조카가 얼마 전에 여자 조카랑 밥을 먹는데 자기가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빌딩 청소한 사람이 있어요. 1,000억을 넘게 벌었대요. 자기는 항상 정리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빌딩을 정리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1,000억이 넘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너무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애가 이거 너는 왜 수학 경시대 1등을 못 해왔냐, 너는 왜 사법고시 합격을 못 해왔냐, 왜 달리기 잘하는 애가 왜 수학 경시대 1등을 해야 돼? 달리기만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현진 선수한테 지금 사법고시 합격해오라 그러면 유현진 선수 사법고시 합격해올 수 있어요? 유현진 선수 뭘 잘해? 공 잘 던지나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또 지금 사법고시 합격한 애한테 너 메이저리그 갖고 공 던지라, 메이저리그 입구에도 못 가요. 사람이요 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지 멋이 없어서 그래. 지 멋대로 살 줄 알아야 돼. 자기 생긴 대로 살 줄 알아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 그래서 저는 제가 뭐 키도 안 크고 힘도 안 세고 몸도 조그맣고 뭐 이래도요 나는 내가 받은 게 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난 내가 받은 게 목소리라는 생각,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해. 난 어머니한테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나 이렇게 조그맣게 놔줘서 목소리 좋게 놔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뭐 기업체 강의단이죠, 뭐 무슨 정부기관 강의단이죠, 뭐 별군데 다 강의단이야. 하다하다 아침마당에까지 와서 강의단이 아침마당에까지 아침마당에까지 생각을 해봐요. 이 목소리라는 게 내가 받은 하느님의 최고의 은혜라는 거죠. 저는 가끔 의사 선생님들이 주식 투자하다가 쫄딱 망하고 마지막에 자살하는 분들 가끔 봐요. 의사가 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7년, 6년 동안 뼈가 빠지게 의사 공부했으면 의사만 하면 되지. 주식 투자는 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계속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데다가 방향을 돌리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뭐 아까 잠깐 저기 뭐 강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어떤 영화 배우가 25년 동안 버는 거 쫄딱 망했대. 영화 배우는 연기만 잘하면 돼요. 다른 거 이상한 거 하다가 되게 망하는 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안 해서 그래.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공부만 해야 된다는 거 이 머릿속에 이거 빼세요. 공부 빼고는 나머지 다 잘하는 애들 많아요. 공부 빼고. 그런데 나머지 다 잘하는 건 그건 소용없어. 수학하고 영어만 잘하면 돼. 이게 대한민국의 불행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의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포크레인 저 잘해요. 포크레인 정말 잘해요. 내가 뭐 하루 종일 포크레인 가지고 황토 집질 때도 포크레인으로 지는 황토도 잘 개요. 근데 내가 포크레인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침부터 밤 6시, 7시까지 하는데도 하나도 안 지겨워. 10시간을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해봐요. 나 아마 미칠 거예요. 미칠 거예요. 10시간 공부하라고 그러면. 근데 포크레인을 10시간 하면 하나도 안 지겨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일이라는 게요. 내가 재미가 있고 몸에 이렇게 탄력이 붙으면요. 일처럼 재미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혹시 몸은 튼튼한데 머리가 안 되는 애들은 생태마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 저는 우리 생태마을이 지금 여주도 나는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로 하고 싶어요. 여주도. 그리고 아프리카 자카란다도 그 농장도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파견하고 싶어요. 그 가끔 50살, 60살 되신 분들이 전화해요. 거기 생태마을 취직하고 싶다고. 지금 우리 생태마을 50살, 60살 천지야, 천지 지금. 예. 우리가 이 세대교체가 필요한 거, 세대교체가.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듣고 나도 저기 가서 얘기 일할까? 50살 넘으면 하지 마세요. 예. 예. 대신 누굴 보내? 자녀를 보내, 자녀. 몸은 튼튼하나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들, 이런 애들 꼭 좀 예, 보내주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축복해주는 일은 참 즐거운 일이에요. 시기하지 않고 남을 축복해주는 건 참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저는 우리 후배들이 막 강론자라고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 우리 생태마을에 이제 부관장 신부들이 세 분이 이제 지금 왔다 갔는데, 저는 이제 강의는 내가 하지만 미사 강론은 부관장 신부님들이 되게 해요. 너무 강론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강의하는 거에 많은 부분들은 부관장 신부들이 강론하는 걸 듣고 내가 그걸 갖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관장 신부들한테 손을 꼭 잡고 너무 고마워. 나한테 이런 재료를 제공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참 이렇게 내 이렇게 후배 신부들이 강론 잘하는 거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것도 막 사목 잘하면은 막 박수 쳐주고 싶고. 그럼 내가 행복해요. 근데 저놈 새끼 봐라, 나보다 강론을 잘하네. 이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을 내가 조금 능력이 모자라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칭찬해 줄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거야. 중국 애들이 지금 본토는 뭐 하느님 안 믿어갖고 엉망이지만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은 대단하거든.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우리나라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준다 이 아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아예 사촌이 땅을 샀어? 그래 축하해 주는 그런 문화가 난 이루어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시기심이 게으른 놈이 시기심까지 있어. 게으른데 남 욕이나 하고 앉아 있어. 매력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매력이 없어요. 부지런한데 남 칭찬까지 할 줄 알아. 이 사람 매력 있어요 없어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나쁜 건 판단하는 거. 어떤 판단? 부정적인 판단이요. 부정적인 판단.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이야, 내가 남을 심판하면은요 하느님도 나를 심판을 해요. 근데 나이가 남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아요.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남을 심판을 하냔 말이에요.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이게 평생의 내 숙제였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볼 것이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것이냐. 여러분들은 남의, 이 대한민국에 보면은요, 남의 티끌은 기가 막히게 끄집어내요. 남의 티끌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는 거야.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 다 죽일 놈만 있는 것 같아. 죽일 놈만. 다 때려 죽일 놈만 대한민국에 사는 것 같아. 그래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막 때려 죽일 놈만 살아요? 저는요 얼마 전에 우리 내가 좋아하는 우리 경남 최경남 신부가 또 해준 얘기예요. 자기가 조용필 저 콘서트를 갔다 왔대요. 감동받았대요. 너무너무 정말로 프로페셔널이 저거구나. 우리 신부들도 저런 마음으로 사목을 하면 정말로 사목이 잘 될 거란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조용필 씨가 1982년 비련이라는 못 찾겠다 깨꼬리라는 4집 이 4집을 냈는데 비련이라는 그 노래가 있대요. 그런데 시골 병원에 지적장애아가 8년 동안 14살짜리 먹은 여자애가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얘가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울기 시작하는 거야. 14살짜리가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죠. 8년 동안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던 애가 비련이라는 노래로 눈물을 쫙 흘리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미치죠. 내 애가 감정 표현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갖고 그 병원에서 연락을 한 거예요. 조용필 씨한테 제발 우리 병원에 한 번만 와갖고 이 아이 손 한 번만 잡아줘라. 손 잡아주고 노래까지 해주면 더할 나위 없지만 손이라도 잡아줘라 했는데, 그때 조용필 씨가 1982년 4집 못 찾겠다 깨꼬리 할 때 캬바레에 가서 노래 한 곡 하면 3천만 원을 받았대요. 지금 돈으로. 근데 보통 하루에 3, 4번씩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무슨 소리냐, 지금 하루에 1억씩 버는 사람인데 그 시골까지 위약금 물 수 있느냐, 꿈도 꾸지 마라,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조용필 씨가 이렇게 바깥에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매니저가
아니 저기 뭐 어떤 지적 장애 여자아이가 당신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리다고 병원에 한번 초대를 한다는데 아니 이제 바빠 죽겠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공연이 몇 개냐고 그랬더니 뭐 네 개라고 그랬더니 그거 다 취소해라. 내 위약금 내가 물겠다. 가자 그 병원에 차 대라.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차를 타고 그 시골까지 쫙 간 거야. 갔는데 얘를 딱 봤는데 얘가 뭐 조용필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조용필 씨가요 대단한 사람이 그 14살짜리 여자의 손을 잡고 비련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탁 이렇게 노래를 촥 그냥 오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또 눈물을 촥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병원이 감동이죠. 감동. 그리고 이 조용필 씨는 그걸 보고 갔어요. 부모님이 너무 감동받아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례를 할 테니까 통장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한 말이 전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는 오늘 저 아이의 눈물을 통해서 이제까지 받은 모든 돈 앞으로 받을 돈 모든 것보다 비싼 보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보낼 생각하지 말아라. 탁 갔다는 거. 그게 1982년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내가 조용필 씨가 훌륭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조용필 씨 뒷조사를 쫙 해봤어요. 뒷조사를 해봤더니 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23억인가 4억이나 되는 돈을요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기증하고 그 다음에 소아 백혈병 걸린 아이들 한 500명 수술비를 다 대주고 지금도 1년에 몇 억씩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다 나쁜 놈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저는 김장훈 씨, 독도 참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가수 하나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독도 뭐 100억 모은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동참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일본 애들은요 자기네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은 애들이에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났지. 원자력 발전소 원자탄 폭탄 터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방사능 때문에 고생하고 있죠. 태풍이랑 태풍은 그냥 일본에 다 가서 쏘. 지금 아직도 10월 30일인데 아직도 무슨 프란치스코 뭐 이거 태풍 다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1905년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돌아왔는지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우리나라 먹은 거예요. 지금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자기네들 이번에 뭐 외교 홈페이지에 하잖아요. 한국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거 대놓고. 근데 이 정치인도 기업인도 못하는 가수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요. 이 세상은요 나쁜 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리는 판단을 어떤 판단을 부정적인 판단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판단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조가 동탁을 죽이려고 그래요. 한 왕실을 자꾸 동탁이 쥐고 흔들으니까 그러니까 조조가 죽이려고 그러다가 들켜요 동탁한테. 왜냐하면 동탁이 무술이 너무 뛰어나거든요.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진궁이랑 장수랑 막 도망을 가는데 동탁이 전국에다 방을 붙인 거예요. 조조 잡아오면 엄청난 벼슬과 상을 내리겠다고. 그러니까 조조는 마음 편안하게 쉬지를 못한 거죠. 산속으로 굶으러 가면서 그냥 여기저기 피신을 하다가 아버지 조승 아버지 친구 여백사라는 집에 이제 숨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여백사가 이 조조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야!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우리 집 와서 편안하게 쉬라고. 내가 방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편안하게 쉬라고. 근데 우리 집에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집에 술이 없다. 내가 고을에 가서 술을 받아올 테니 너는 쉬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여백사는 이제 고을로 술 받으러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의심 많은 조조는 혹시 고을에 가서 나 고발하러 간 거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의심을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을 염탐을 하는 거야. 근데 부엌 문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데 부엌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칼 가는 소리가. 근데 집안 식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큰 놈부터 잡을까 작은 놈부터 잡을까. 아니 조조는 조그매고 진궁은 컸거든요. 이것들 봐라. 여백사는 나를 고발하러 가고 저것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그래갖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고 여백사의 식구 부인 자식 9명을 다 죽여요. 칼로 다 죽이고 혹시 어디 숨어있는 거 없나 하고 뒷견문을 딱 열었는데 곁에 돼지가 큰 거하고 작은 거 두 마리가 묶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구들은 큰 돼지를 먼저 잡을까 작은 돼지를 먼저 잡을까 이렇게 말한 건데 조조는 어떻게 들은 거예요? 큰 놈을 먼저 잡을까 자기를 잡는 줄 알고 죽인 거죠. 자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판단이 다 옳아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조조가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술을 받아서 기분 좋게 오는 조승을 길에서 만나, 저기 여백사를 만나요. 그 자리에서 죽여요, 조조가. 왜? 한 번 잘못한 걸 덮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눈에 있는 뭘 봐야 돼? 들보를 볼 생각을 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끊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성소 예수님이 참 예수님 말씀 말씀마다 정말 묵상하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말씀 정말 많아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공자의 제자 증자가 성인 일일 삼성 일일 성인지도 일일 삼성 오신 자기 일을 세 번 반성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인들은요 남 잘못 캐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누구 잘못 캐내는 사람이야? 내 잘못 캐내는 사람이야. 내 잘못을 캐내갖고 나를 똑바로 세우는 게 신앙이냐. 근데 자기 자신이 어떤지도 모르고 남만 캐. 특히 성당 다니면 활동하면은 자기 모습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 남만 보이잖아.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레조 단장은 어떻고 꾸리아 단장은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막 남욕만 드립다 하잖아요. 근데 남욕할 시간 있으면 누구 들여다봐? 자기 들여다. 부처님 제자 넷이서 장인들끼리 토론했어. 야,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괴로운 게 뭐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사랑이다, 사랑. 얼마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녀 문제 수도 없는 갈등의 원인이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가 아니다, 사랑보다 더 고는 건 배고픔이다. 그렇죠. 배고픔의 고통. 이거 정말 힘든 거죠. 오죽하면 대학 교수가 그 돈 몇 푼 받아보겠다고 교수 자리까지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부정입학, 그 몇백만 원 받아갖고 부정입학하고 교수 자리 쩔러나가고 이게 배고픔의 고통 때문에 배고픔. 그냥 불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게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 그랬더니 또 한 제자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 분노다, 분노. 화가, 자기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 이건 저도 동의해요. 사실 저도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싸운 게 한순간 무너지는 게 뭐냐면 분노 때문에 그래요. 분노. 그랬더니 또 한 제자가 아니다, 그거보다도 더 슬픈 건 죽음에 대한 공포다. 그거 맞죠, 우리 인간이 모든. 그랬더니 그에 다 듣더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다가 죽는 거다. 내가 어디서 와갖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면서 행복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쫓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다가 죽는 게. 저는 부처님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예수님,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볼 생각하지 말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생각을 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부정적인 판단을 할 거냐 긍정적인 판단을 할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텔레비전 뉴스 보면 한심해 안 한심해요? 한심하죠? 정치인들 정말로 내가 저 지난번에 생명을 살리는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서로 말 안 진짜 말 안 지금까지도 한심해요. 뭐 조금만 뭐 정말로 한심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또 저기 국회의원은 이놈의 나라를 그냥 뒤집어 엎어갖고 북한한테 그냥 줘버려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심한 나라일까요? 저는요 5천년 역사상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상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적은 없어요. 5천년 역사상 고려시대 우리 원나라 조공 바쳤어요. 고려시대 때 원나라한테 조공만 바쳤어요? 왕자도 다 보냈어요. 왕자도 다 보냈어요. 조선시대는 명나라 청나라 다 조공 바치고 다 왕자들 다 보내고 소현세자 뭐 이런 사람 다 가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냥 청나라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나라 뺏겼어요? 일본한테 나라 뺏겼어요. 천년 이상을 통일국가 다 나눠줘서 싸우고 지금도 뭐 나눠져 있지만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질곡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5천년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강성했던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요 1조 달러야. 무역 규모가 세계 8위,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예요. 근데 일본은 6조 달러야 무역 규모가. 중국이 8조 달러, 미국이 14조 달러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참 우리나라도 피곤한 나라야. 양쪽에 너무 센 놈들이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근데 중국하고 일본이 경제 규모가 일본이 6조 달러, 중국이 8조 달러, 우린 1조 달러밖에 안 돼. 근데 그전에는 1조 달러도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참 조공 바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도 또 전 세계에서 일본 놈하고 중국 놈 무시하는 것도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또.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5천년 역사를 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차 잘 만들어요. 차 잘 만들어요. 제가 저 지난 9월 달에 미국 그 뉴욕의 자살방지협회에 가서 강의를 갔다 왔는데 그 초청한 회장님이 차를 이번에 싹 바꿨대요. 뭐 워낙 뭐 돈이 많은 분이라 뭐 에쿠스, 뭐 볼보, BMW, 렉서스 뭐 다섯 대를 다 바꿨대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에쿠스래요. 나한테 정말 그런 말을 하면서 한국이 차 브랜드가 떨어져서 그렇지 한국 차 잘 만든다고. 그것도 40년 만에. 남들은 100년, 120년 됐는데 40년 만에 이렇게 쫓아온 것에 대해서 자기는 에쿠스를 타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차를 누가 제일 무시하느냐? 대한민국 놈들이 제일 무시해요. 이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부정적. 텔레비전 잘 만들고. 그렇잖아요. 또 휴대폰 잘 만들고. 제가 이 휴대폰도 이 뭐 아이폰 막 나오고 난리 칠 때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내가 우리나라 휴대폰을 봐서는 전 세계 시장 1위를 할 거다. 4, 5년 전에 내가 방송 때도 얘기했어요. 지금 1위 하잖아요. 정말로 잘 만들어요. 에어컨 잘 만들고 냉장고 잘 만들고. 그러면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근데 막 온 세상에 떠도는 얘기는 곧 망할 것 같은 얘기를 망할. 아니 오죽하면 요즘 달러 떨어져갖고 지금 주식을 뭐 40일인가 50일째 우리나라 주식만 산대잖아요. 우리나라만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인 판단도 문제가 있지만은 국가 전체의 분위기도 부정적인 생각. 나는 요즘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 진짜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언제 나라에서 늙었다고 용돈 준 적이 언제 있어요? 5천 년 역사상. 요즘 준대잖아, 요즘. 응? 아니 늙었다고 나라에서 용돈 준대잖아요. 65세 넘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언제부터 줬어요? 10년 전부터 줬어요. 용돈 5만 4천 원, 5만 원 주기 시작해갖고 지금 9만 4천 원, 9만 5천 원이 지금 내년 7월 달부터는 20만 원 준대는 거예요. 물론 100% 다 주면 좋지만 아 상위 30%는 안 주고 하위 70%는 준대는 거예요. 20만 원. 여러분들 자식이 다달이 20만 원씩 줘요? 자식도 안 주는 용돈 준대잖아 나라가.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 말고 누가 잘 되길 바라? 나라가 잘 되길 바래. 저는 제가 장담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3만 달러, 4만 달러 넘었으면은요 여러분들 65세 넘은 분들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다 넘어가요. 용돈 그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말 나라가 융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가 잘 되길 바라야 되는데 우린 입만 열면 조금 있으면 망해야 된다고 조금 있으면 망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은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이나 사회적이나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우리 생태마을에 주창덕 씨라고 북에서 넘어온 탈북자가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그 한경 북도에서 살다가 지금 55인가 이쯤 나이가 됐는데 북의 얘기를 들어주면요 우리 직원들은요 다 뒤로 넘어가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쌀 구경한 적 없대요. 밀가루도 구경한 적 없대요. 제가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은 북한 사람들 밀가루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밀가루는 1년에 2번 나온대요. 2번. 그리고 강냉이 죽만 먹고 산대요. 그럼 밀가루 가지고 수제비를 만들어 먹으면 그게 얼마나 고소한지 모른대요. 그건 뭐 농약을 쳐야지 뭐 맛이 이상할 거 아니야. 농약 칠 돈이 있어야지 농약을 칠 거 아니에요. 농약, 그러니까 안진뱅이 아마 밀 보리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 수제비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년에 딱 두 번 먹는다는 거. 나머지는 전부 강냉이 죽을 먹는다. 나머지는 전부. 그런데 우리 이제 생태마을에서 이제 가지튀김을 하면은 우리는 가지튀김하면 밀가루 살짝 묻혀갖고 튀기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나가면요. 그 가지를 들고 주방에 들어가요. 그 탈북자가. 주방장한테 따져요. 밀가루 요것밖에 왜 안 묻히느냐고. 내가 밀가루 먹고 싶어서 북에서 넘어왔는데 왜 밀가루를 요거 조금밖에 안 묻히느냐고.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예요. 북한은요 수도 없이 굶어죽어. 내가 지금 북한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95년, 96년, 97년에 죽을 때 북한 사람 그때 제일 많이 굶어 죽었거든요. 그나마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먹고 살았대요.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 다 죽었대요. 근데 굶어 죽으면요 다 새카매 갖고 죽는대요. 못 먹을 때. 근데 자기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탄광촌에 배정을 받아서 하는데 한 10명이 새카매 갖고 다 쭈그리고 앉아있더래요. 저 사람들은 왜 일도 안 하고 쭈그리고 앉아있는지 왜 이렇게 다 새카마냐 그러니까 다 굶어 죽어 있는 거라고 지금 열몇 명이 그대로 앉아서 그 자리에서. 참, 북한 얼마 전에 뭐 6명 넘어갔던 분들 다시 한국으로 보냈잖아요. 그분들 내가 쭉 읽어봤어요. 북한 가면 어떻게 대우할 줄 알고. 아파도 병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그냥 고통이란 고통을 다 겪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북한 무슨 김일성 주체사상 찬양 나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건 하느님을 믿을 수 없다는 나라. 그런 나라에 대해서 제일 가슴이 아프고 슬프지만은 그런데 무슨 북한을 찬양을 하고 그래요. 국민들은 다 굶어주고 하는데 에? 그냥 여기 뭐 대통령이라는 그 수령 우리가 또 우리 또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직원들은 김정은이가 말이야 백성들 굶어 죽이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딱 일어나고 김정은이가 뭡니까 위대하신 수령 아바의 김정은이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그래 위대하긴 개뿔 뭐가 있냐면 국민들 다 굶어 죽이고 뭐가 위대하냐고 그러면은 그분이 그래 그건 또 맞는 말입니다 또 이런다.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은 이분이 왜 탈북을 했느냐면 자기 딸하고 같이 해서 딸은 지금 간호학과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관절염이었대요. 부인은 심장병이고 그거 고치고 싶어서 탈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돈을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이제 돈을 조금씩 조금 모아갖고 좀만 기다리면은 자기 가서 데리고 올 텐데 안 기다린 거야. 이 아들하고 부인이 이번 여름에 압록강을 걷는 거예요. 압록강을 건넜는데 기다렸는데 연변에서 만나는 사람이 못 만났다고 전화가 온 거야. 아니 그냥 우리 생태마을에서 저녁에 밥을 먹는 얼굴이 하얘갖고 아주 그만 다 죽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그러느냐고 저 주창덕 형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북에서는 건너갔다는 소식이 왔는데 연변에서 못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비행기표 끊어주고 돈 주고 가서 찾아와봐라. 자식 아들하고 부인 소식을 모르니까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찾아와봐라 그래갖고 갔다 왔는데 결국은 못 찾고 자기만 넘어가다가 죽은 거죠. 물에 빠져서 압록강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호강의 요강을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남한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지금 북한에 그래도 지금 신앙을 하는 게 1%도 된대요.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비율이 1%가 된다는 거. 우리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정말로 마음 편안하게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릴 수 있는 거 통일이 돼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도 통일이 돼야 되지만은 그 안에 이 정말로 신앙의 빛을 전해줄 수 있는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보면은요 참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여러분들 정말로 한국은요 정말로 행복한 날이에요. 정말로. 요즘 나는 한국에 이렇게 외모로 평가하는 경향이 참 많아. 잘생기면 다 오케이야. 키 크면 다 좋고. 뭐 남자는 키가 커야 돼. 키가 키 개뿔 뭐 키가 크 뭐가 좋아요. 이 기장 옷 저기 막 기지나 많이 들어가지. 키 큰 게 뭐가 좋아. 그냥 이쁨은 다 용서해. 이쁨은 다 용서해.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람 하나 제대로 볼 줄 안다. 척 보면 안다. 그게 여러분들 자기 발목을 잡는 거예요. 뭐 확실한 얘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떠도난 얘기에 하버드 대학에 스탠퍼드 부부가 가갖고 허름한 옷을 입고 스탠퍼드 부부가 가갖고 이 저기 뭐야 하버드 대학 총장실에 가갖고 나 좀 여기 아들이 죽었거든요. 16세 하버드 대 다니다가 그래갖고 나 여기 좀 기증하고 싶다. 좀 총장을 만나게 해주라. 너무 허름하니까 이 수위가 당신 같은 사람이 뭘 기증하냐 안 만나게 해줘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 샌프란시스코 사람인데 아주 철도로 돈을 버는 사람이야. 아니 저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 돈을 기증을 안 받느니 차라리 우리가 그냥 여기다가 대학을 하자. 그래갖고 생긴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거야. 지난번에 산호세 강의 갔을 때도 스탠포드 대학을 지나가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전 왔더라고. 대학이 아니라 거의 뭐 궁전같이 전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기 뭐야 그 하버드 정문에는 이런 말이 써 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글귀가 있대요. 예. 죄로 가는 길은 내 눈에 있는 들뽀 볼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끄집어낸 이런 사람들이 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 판단하지 마세요. 남 평가하지도 마시고 남 비난하지도 말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비난하지도 말고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겨를 비웃는다는 그런 우리 속담도 있듯이 자신의 잘못된 점을 되돌아보는 일이 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신앙인들은 남 누구 어떻고 누구 어떻고 이거는요 이 사도 바오로가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남을 해치는 말은.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게 몸에 배 있어. 남한테 흠이 되는 말 한마디를 해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게으른 데다가 시기심까지 있는데도 판단을 부정적으로 해. 이거 이 사람 이거 쓸 데가 있는 사람이야 쓸 데가 없는 사람이야?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성실하고 남 칭찬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죄 질 것 같아요? 안 질 것 같아요? 죄 안 져요.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살면서 항상 긍정의 에너지가 사람을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평생의 설계가 돼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축하해주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사람은 시기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시기심 많고 그리고 남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남의 단점을 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단점을 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남을 욕하지 마세요. 오늘 내용도 정말 공감이 많이 가고 깨닫게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하고 그럴 때 그 부지런함이 쌓여서 나중에 누리는 행복이 큰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게으른 데다가 시기심까지 있다. 그럼 이게 참 몹쓸 사람 중에 하나가 일은 안 하면서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줘야지 왜 배가 아파요? 저는 아예 이런 말이 대한민국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중국 사람들이 맨하탄을 다 사요. 맨하탄을. 얼마 전에도 7억 달러짜리 맨하탄 상징 건물 하나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맨하탄에 건물을 사는데 그렇게 대기업가도 사지만 뉴욕에 사는 중국 사람들 40명이 모여갖고요. 40명이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갖고 건물 하나 사는 거예요. 건물을 사갖고 거기에 이제 새들어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무슨 뭐 베트남 사람들, 또 멕시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내냐면 세를 전부 다 올려요. 그럼 세를 감당을 못하니까 다 나가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상권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화교 그런 지역을 그러잖아요. 차이나 타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차이나 타운. 중국이요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이 3,500만 명이 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본이 얼마냐면 2조 달러래. 2조 달러. 우리나라가 1년에 수출입 다 합쳐서 1조 달러예요. 우리나라 1조 달러. 근데 얘네들 자본이 2조 달러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 본토에다가 다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이 본토에 투자하고 또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또 상권을 형성해갖고 돈을 모아갖고 건물을 사고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사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의 인도네시아의 재정은 70%,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모든 상권을 다 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 잘못된 이런 나쁜 이 우리들의 그 뭐 속담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정말 이런 말은 없어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축하해줘야죠. 근데 우리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누가 좀 조금만 뜨면은 그 사람 그냥 깎아내리기가 바빠. 이래서는요 이 세계 속에서요 살아갈 수가 없어. 개인으로도 불행하지만 국가적으로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은 이 뭐 폴란드에서 사는 유대인, 러시아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아 여기선 도저히 못 살겠다,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미국에 딱 가면 공항에 딱 내리면은요 이민자 협회 회가 있어요. 갖고 그 사람을 아파트를 빌려주고 또 취직까지 다 시켜줘요. 그 사람이 일었을 때까지 잘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항에 딱 어리삐리하고 도착하면은 이거 그냥 그 갖고 싸들어온 돈 다 등쳐먹기 바빠.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주요 백화점은 누가 다 쥐고 있냐면 유대인이 다 쥐고 있어요. 유대인이 다 쥐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백화점의 입점을 누구 먼저 제일 먼저 받느냐면 유대인 이 저기 뭐 유대인이 만드는 물건부터 제일 먼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살 수밖에 없죠. 그 유대인들이 그래갖고 돈을 모으잖아요. 그럼 자기 돈은 누구한테 맡기냐? 유대인 은행에 갖다 맡겨요. 유대인 은행에 갖다 맡겨요. 무슨 소송이 나면은 누구한테 맡겨? 유대인 변호사한테 맡겨요. 아프잖아요. 누구한테 가요? 유대인 의사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 미국의 부의 한 50%를 유대인이 쥐고 있대요. 그중에 미국 부자의 30%는 유대인이래요. 철저하게 민족끼리 돕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시기심이 없는 거죠. 시기심이. 우리 시기심이 너무 많아. 이 출애굽기 2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게 유대인들은요 민족끼리는 서로 책임진다. 이게 철저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외국에 나가보면요 다 개인적으로는 잘 살아요. 근데 다 같이 모여갖고 건물 샀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예.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특출나지만은 이게 서로 축복해주는 게 안 되는 거죠. 미국에 7대 영화사가 있는데 이 중에 6개가 유대인이에요. 6개가 파라마운트, MGM, 워너브라더스, 유니버설, 21세기, 폭스 다 유대인이 만든 영화사예요. 할리우드의 모든 건 디즈니, 월트 디즈니만 미국 사람 거예요. 근데 이 월트 디즈니도 CEO가 20년 동안 유대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건 다 유대인이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영화에서 나오는 돈들, 배우도 유대인을 쓰고 무슨 시나리오 작가도 유대인을 쓰고 감독도 유대인이고 영화 배급사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돈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 돈을 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다 보내냐? 본토에 보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사는 거죠. 잘 나가는 사람 시기하면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당에서도 하다못해 주일학교 하나를 운영해도요 이게 깨지는 경우가 시기심 때문에 깨져요. 시기심 때문에. 성당도 왜 깨져? 전총회장단하고 후임총회장들하고 서로 시기심 때문에 성당도 깨지는 거예요. 시기심이 참 많아요. 하느님께서 양을 바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곡식을 바친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자 어떻게 해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사무엘서의 이 상권의 18장 7절에 보면은 지금 PLO 이스라엘 맨날 테러하는 걸 PLO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근데 옛날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이 성서에는 필리스타인이라고 써 있어요. 필리스타인 있었어요. 얘네들이 맨날 유대인들하고 싸웠어요. 골리앗한테 맨날 그냥 지고. 근데 다윗이 나와갖고 필리스타인, 팔레스타인들을 다 쳐 죽여요. 그래서 완전히 사울이 그냥 완전 왕권이 굉장히 강화가 돼요. 근데 다윗이 싹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처녀들이 속을 들고 춤을 추면서 이런 노래를 해요. 사울은 수천을 쳤고 다윗은 수만을 쳤네.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살짝 미쳐요. 뭐가 생기냐면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래.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러고 하다못해 딸 미가를 다윗한테 줘요. 사위야, 사위. 그런데도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은 그 능력 있는 다윗은 사울 곁을 떠나요. 사울 곁을 떠나니까 사울이 훌륭한 장수를 잃어버렸잖아요. 훌륭한 장수를 잃어버린 필리스테인하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다 죽고 자기만 남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스스로 자기 배를 칼로 자기 자살해요. 자살. 다윗을, 그 능력 있는 다윗을 자기 옆에 왕으로 데리고 있었다면, 시기심을 가지지 않고 데리고 있었다면 아마 사울은 이스라엘 처음으로 통일한 왕으로서의 그 대단한 명성을 누렸을 거야. 근데 그놈의 시기심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뭐 때문에 우리가 깨지는, 교회 분열도 시기심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끝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알아요?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기도도 뭐야?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가 되길 바라는, 하나를. 근데 성당에서 내가 주일학교 이렇게 보면은 한 20명, 30명 교사들이 있으면 내가 또 입부하는 교사가 있잖아요. 그 입부하는 교 한 명만 입부하면요, 나머지 한 15명, 20명 다 적이 돼버려. 딱 반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누구 입부할 수도 없어. 그놈의 시기심 때문에. 사랑도 못하는 거, 그놈의 시기심 때문에. 사랑도 못해, 사랑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교회의 분열을 걱정하면서 이런 편지를 써요.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개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분열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시기심으로 생긴 분열은요, 공동체를 망가뜨려요. 마음 안에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요,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 영화 아마데우스의 모차르트하고 살리에르라고 그랬잖아. 살리에르가 너무 모차르트를 시기해갖고 마지막에 모차르트 막 계속 힘들게 작곡 이때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막 모차르트가 막 해갖고 모차르트도 빨리 죽지만 살리에르도 결국은 정신 분열로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남을 축하해주는 사람은요, 복을 받는데요, 남 안 되게 시기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고통을 겪는 거예요. 친구가 성공하거나 사회에 승진하면 축하해주는 넓은 아량이 있어야 돼요. 남 시기한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 부러워한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는요, 달리기를 정말로 못해요. 정말로 초등학교 뛰면 꼴등이야. 막 축하하고 뛰어도 꼴등이야. 얼마나 이놈들이 빠른지. 난 정말로 달리기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나는 참 그림을 못 그렸어요. 제가 이렇게 뭐 옛날엔 그림의 필요성을 별로 몰랐는데, 아 뭐 외국에 다니고 뭐 미술관에 다니다 보면 막 뭐 얘네들이 막 고흐 막 이런 애들이 그림 그리는 거 보면요, 내 마음 안에서 막 예술혼이 막 불타요. 그래갖고 막 집에 와갖고 막 도화지도 사고 크레용도 사갖고 집에 와서 막 그림을 그려요. 동창 신부들 오면 내가 보여줘요. 이 그림 어떠냐? 그러면은 동창 신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조카가 그린 거냐? 조카가. 아, 난 내가 그린 건데. 한 7살 정도 애가 내 그림을 보고 안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명작이지, 보고 웃는 거 보면은. 그런데 수준은 조카가 그린 그림이냐. 난 그림을 참 못 그려요. 또 나는 수학을 참 못해요. 중학교를 안 다녀서 그런지, 전 중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를 봤거든요. 수학을 못해요. 고등학교 올라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나는 그래서 지금 학교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 다 느낌 아니까, 걔네들 느낌 아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돼야지 수업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난 수학을 정말로 못했어요, 수학을. 근데 내가 맨날, 나는 왜 달리기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조그마지? 나는 왜 수학을 못하지? 나는 왜 그림을 못 그리지? 맨날 이런다면 난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못 가졌지만 난 뭐가 줘요? 목소리가 좋잖아요, 나는. 네, 목소리가 좋잖아요. 저는 제가 목소리 좋은 거 어렸을 때 어떻게 알았냐면, 애들이 막 발표할 땐 다 시끌시끌해요. 근데 내가 일어나고 발표하면 다 조용해요. 이게 귀가 확 들리나 봐요, 귀가.
그리고 제가 왜 목소리 좋은 줄 아느냐면은 사복을 입고 내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키면요 많은 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사복을 입었으니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음식을 딱 시키면요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성우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생긴 게 잘생겨서 키가 커 뭐가 있어 딱 목소리만 듣고 혹시 성우시냐고. 그래서 수도 없이 들어요. 성우시냐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그 음향 박사님이 제 목소리를 분석을 해줬어요. 신부님 목소리는 톤이 높은데 굳대는 거예요. 톤이 높고 굵으면요 똑같은 단어를 얘기해도 내 말은 귀에 꽂힌다는 거예요. 내 말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평화방송에 이렇게 신부님들 나와서 쭉 강론하시잖아요. 수님들 강론하시잖아요. 강의하시잖아요.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받아 적을 정도로 내용이 좋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단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갖고 3일 만에 오셔갖고 성령을 보내셔갖고 승천을 뭐 하셔갖고 제자들이 뭐 그러니까 정말로 듣기 좋은 내용인데 톤이 거의 같고 목소리 톤이 낮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난 한마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갖고 또 다시 오셔서 승천하셔갖고 성령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똑같은 말인데도 목소리 때문에 제가 받는 이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미사 해설하고 독서하고 뭐 신학교 때도 무슨 뭐 세미나 발표하고 이럴 때 제가 목소리 좋은 걸 저 자신도 알아요. 그래갖고 내가 서품 받을 때 난 다른 거 달리기 잘해달라고 나 기도한 적 없어요. 서품 받을 때 띔 잘 뛰게 해달라고 그런 적도 없어요. 나는 누워서 이 제단에 엎드려갖고 주님한테 딱 두 가지 부탁했어요.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글 잘 쓰게 해달라고. 신부가 나는 신부 중에 키 큰 신부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복음 선포하는데 키가 무슨 상관이야. 네. 그리고 난 생긴 것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 보좌 신부 때 굉장히 15,000명 16,000명 본당에 보좌 신부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내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미사 참여 뒤에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내 얼굴 몰라 1년 내내. 근데 그분들이요 10년 후 20년 후 와갖고 내 목소리 딱 들으면요 목소리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목소리만 좋으면 됐지 뭐 키 커서 뭐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받은 게 뭘까? 내가 받은 게 뭘까? 여기 계신 분들 하느님께서 하나씩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신부님 전 받은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밥 자라는 것도 재능이에요. 밥 자라는 것도. 나는 우리 주방장님, 우리 생태마을의 주방장님 있는데 정말로 밥을 음식을 맛있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최고의 주방장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청소 잘하는 것도 나는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 우리 조카가 얼마 전에 여자 조카랑 밥을 먹는데 자기가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빌딩 청소한 사람이 있어요. 1,000억을 넘게 벌었대요. 자기는 항상 정리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빌딩을 정리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1,000억이 넘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너무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애가 이거 너는 왜 수학경시대 1등을 못해왔냐, 너는 왜 사법고시 합격을 못해왔냐, 왜 달리기 잘하는 애가 왜 수학경시대 1등을 해야 돼? 달리기만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현진 선수한테 지금 사법고시 합격해오라고 그러면 유현진 선수 사법고시 합격해올 수 있어요? 유현진 선수 뭘 잘해? 공 잘 던지나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또 지금 사법고시 합격한 애한테 너 메이저리그 갖고 공 던지라, 메이저리그 입구에도 못 가요. 사람이요 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 멋이 없어서래. 지 멋대로 살 줄 알아야 돼. 자기 생긴 대로 살 줄 알아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 그래서 저는 제가 뭐 키도 안 크고 힘도 안 세고 몸도 조그맣고 뭐 이래도요 나는 내가 받은 게 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난 내가 받은 게 목소리라는 생각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난 어머니한테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나 이렇게 조그맣게 놔줘서 목소리 좋게 놔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뭐 기업체 강의 다니죠, 뭐 무슨 정부기관 강의 다니죠, 뭐 별 군데 다 강의 다니죠. 하다 하다 아침마당에까지 와서 강의 다니죠. 아침마당에까지. 아침마당에까지. 생각을 해봐요. 이 목소리라는 게 내가 받은 하느님의 최고의 은혜라는 거죠.
저는 가끔 의사 선생님들이 주식 투자하다가 쫄딱 망하고 마지막에 자살하는 분들 가끔 봐요. 의사가 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7년, 6년 동안 뼈가 빠지게 의사 공부했으면 의사만 하면 되지. 주식 투자는 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계속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데다가 방향을 돌리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뭐 아까 잠깐 저기 막 강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어떤 영화 배우가 25년 동안 버는 거 쫄딱 망했대. 영화 배우는 연기만 잘하면 돼요. 다른 거 이상한 거 하다가 되게 망하는 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안 해서 그래.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공부만 해야 된다는 거 이 머릿속에 이거 빼세요. 공부 빼고는 나머지 다 잘하는 애들 많아요. 공부 빼고. 그런데 나머지 다 잘하는 건 그건 소용없어. 수학하고 영어만 잘하면 돼. 이게 대한민국의 불행.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의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포크레인 저 잘해요. 포크레인 정말 잘해요. 내가 뭐 하루 종일 포크레인 가지고 황토 집질 때도 포크레인으로 지는 황토도 잘 개요. 근데 내가 포크레인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침부터 밤 6시, 7시까지 하는데도 하나도 안 지겨워. 10시간을 여러분도 공부하라고 해봐요. 나 아마 미칠 거예요. 미칠 거예요. 10시간 공부하라고 그러면. 근데 포크레인을 10시간 하면 그냥 하나도 안 지겨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일이라는 게요, 내가 재미가 있고 몸에 이렇게 탄력이 붙으면요, 일처럼 재미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혹시 몸은 튼튼한데 머리가 안 되는 애들은 생태마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 저는 우리 생태마을이 지금 여주도 나는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로 하고 싶어요. 여주도. 그리고 아프리카 자카란다도 그 농장도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파견하고 싶어요. 그 가끔 50살, 60살 되신 분들이 전화해. 거기 생태마을 취직하고 싶다고. 지금 우리 생태마을에 50살, 60살 천지야. 천지 지금. 예. 우리가 이 세대교체가 필요한 거, 세대교체가.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듣고 나도 저기 가서 얘기 일할까? 50살 넘으면 하지 마세요. 예, 예. 대신 누굴 보내? 자녀를 보내, 자녀. 몸은 튼튼하나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들, 이런 애들 꼭 좀 예, 보내주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축복해주는 일은 참 즐거운 일이에요. 시기하지 않고 남을 축복해주는 건 참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저는 우리 후배들이 막 강론 잘하고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 우리 생태 마을에 이제 부관장 신부들이 세 분이 이제 지금 왔다 갔는데 저는 이제 강의는 내가 하지만 미사 강론은 부관장 신부님들이 되게 해요. 너무 강론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강의하는 거에 많은 부분들은 부관장 신부들이 강론하는 걸 듣고 내가 그걸 갖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관장 신부들한테 손을 꼭 잡고 너무 고마워. 나한테 이런 재료를 제공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참 이렇게 내 이렇게 후배 신부들이 강론 잘하는 거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것도 막 사목 잘하면은 막 박수 쳐주고 싶고. 그럼 내가 행복해요. 근데 저놈 새끼 봐라. 나보다 강론을 잘하네? 이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을 내가 조금 능력이 보잘라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칭찬해 줄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거야. 중국 애들이 지금 본토는 뭐 하느님 안 믿어갖고 엉망이지만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은 대단하거든.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우리나라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준다 이 아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아예 사촌이 땅을 샀어? 그래 축하해주는 그런 문화가 난 이루어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시기심이 게으른 놈이 시기심까지 있어. 게으른데 남 욕이나 하고 앉아있어.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매력이 없어요. 부지런한데 남 칭찬까지 할 줄 알아. 이 사람 매력 있어요? 없어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나쁜 건 판단하는 것. 어떤 판단? 부정적인 판단이에요. 부정적인 판단.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이야, 내가 남을 심판하면은요 하느님도 나를 심판을 해요.
내 나이가 남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아요.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남을 심판을 하냔 말이에요.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이게 평생의 내 숙제였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볼 것이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것이냐. 여러분들은 남의, 이 대한민국에 보면은요, 남의 티끌은 기가 막히게 끄집어내요. 남의 티끌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기 눈에는 들보는 안 보는 거야.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 다 죽일 놈만 있는 것 같아. 죽일 놈만. 다 때려 죽일 놈만 대한민국에 사는 것 같아. 그래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막 때려 죽일 놈만 살아요? 저는요, 얼마 전에 우리 그 내가 그 좋아하는 우리 경남이 최경남 신부가 또 해준 얘기예요. 자기가 조용필 그 저 콘서트를 갔다 왔대요. 감동받았대요. 너무너무 정말로 프로페셔널이 저거구나. 우리 신부들도 저런 마음으로 사목을 하면 정말로 사목이 잘 될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조용필 씨가 1982년 비련이라는 못 찾겠다 깨꼬리라는 4집, 이 4집을 냈는데 비련이라는 그 노래가 있대요. 그런데 시골 병원에 지적장애아가 8년 동안 14살짜리 먹은 여자애가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얘가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울기 시작하는 거야. 14살짜리가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죠. 8년 동안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던 애가 비련이라는 노래로 눈물을 쫙 흘리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미치죠. 내 애가 감정 표현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갖고 그 병원에서 연락을 한 거예요. 조용필 씨한테 제발 우리 병원에 한 번만 와갖고 이 아이 손 한 번만 잡아줘라. 손 잡아주고 노래까지 해주면 더할 나위 없지만 손이라도 잡아줘라 했는데, 그때 조용필 씨가 1982년 4집 못 찾겠다 깨꼬리 할 때 캬바레에 가서 노래 한 곡 하면 3천만 원을 받았대요. 지금 돈으로. 근데 보통 하루에 3, 4번씩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무슨 소리냐, 지금 하루에 1억씩 버는 사람인데 그 시골까지 위약금 물 수 있느냐, 꿈도 꾸지 마라,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조용필 씨가 이렇게 바깥에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매니저가, 아니 저기 뭐 어떤 지적장애 여자아이가 당신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리다고 병원에 한번 초대를 한다는데, 아니 이제 바빠 죽겠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공연이 몇 개냐고 그랬더니 뭐 네 개라고 그랬더니 그거 다 취소해라, 내 위약금 내가 물겠다, 가자 그 병원에 차 대라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차를 타고 그 시골까지 쫙 간 거예요. 갔는데 얘를 딱 봤는데 얘가 뭐 조용필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조용필 씨가요, 대단한 사람이, 그 14살짜리 여자의 손을 잡고 비련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탁 이렇게 노래를 촥, 그냥 오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또 눈물을 쫙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병원이 감동이죠, 감동. 그리고 이 조용필 씨는 그걸 보고 갔어요. 부모님이 너무 감동받아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례를 할 테니까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한 말이 전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는 오늘 저 아이의 눈물을 통해서 이제까지 받은 모든 돈, 앞으로 받을 돈 모든 것보다 비싼 보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보낼 생각하지 말아라. 탁 갔다는 거. 그게 1982년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내가 조용필 씨가 훌륭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조용필 씨 뒷조사를 쫙 해봤어요. 뒷조사를 해봤더니 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23억인가 4억이나 되는 돈을요,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기증하고, 그 다음에 소아 백혈병 걸린 아이들 한 500명 수술비를 다 대주고, 지금도 1년에 몇 억씩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다 나쁜 놈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저는 김장호 씨, 독도 참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가수 하나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독도 뭐 100억 모은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동참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일본 애들은요, 자기네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은 애들이에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났지. 원자력 발전소, 원자탄 폭탄 터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방사능 때문에 고생하고 있죠. 태풍이랑 태풍은 그냥 일본에 다 가서 쏘. 지금 아직도 10월 30일인데 아직도 무슨 프란치스코 뭐 이거 태풍 다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1905년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돌아왔냐,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우리나라 먹은 거예요.
지금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자기네들 이번에 뭐 외교 홈페이지에 하잖아요. 한국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거 대놓고. 근데 이 정치인도 기업인도 못하는 가수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요. 이 세상은요 나쁜 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리는 판단을 어떤 판단을 부정적인 판단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판단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조가 동탁을 죽이려고 그래요. 한 왕실을 자꾸 동탁이 쥐고 흔들으니까 그러니까 조조가 죽이려고 그러다가 들켜요 동탁한테. 왜냐하면 동탁이 무술이 너무 뛰어나거든요.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진궁이랑 장수랑 막 도망을 가는데 동탁이 전국에다 방을 붙인 거예요. 조조 잡아오면 엄청난 벼슬과 상을 내리겠다고. 그러니까 조조는 마음 편안하게 쉬지를 못한 거죠. 산속으로 굶으러 가면서 그냥 여기저기 피신을 하다가 아버지 조승 아버지 친구 여백사라는 집에 이제 숨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여백사가 이 조조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야,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우리 집 와서 편안하게 쉬라고. 내가 방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편안하게 쉬라고. 근데 우리 집에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집에 술이 없다. 내가 고을에 가서 술을 받아올 테니 너는 쉬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여백사는 이제 고을로 술 받으러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의심 많은 조조는 혹시 고을에 가서 나 고발하러 간 거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의심을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을 염탐을 하는 거야. 근데 부엌 문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데 부엌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칼 가는 소리가. 근데 집안 식구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큰 놈부터 잡을까 작은 놈부터 잡을까. 아니 조조는 조그매고 진궁은 컸거든요. 이것들 봐라. 여백사는 나를 고발하러 가고 저것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그래갖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고 여백사의 식구 부인 자식 아홉 명을 다 죽여요. 칼로 다 죽이고 혹시 어디 숨어있는 거 없나 하고 뒷견문을 딱 열었는데 뒷곁에 돼지가 큰 거하고 조금 거 두 마리가 묶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구들은 큰 돼지를 먼저 잡을까 작은 돼지를 먼저 잡을까 이렇게 말한 건데 조조는 어떻게 들은 거예요? 큰 놈을 먼저 잡을까 자기를 잡는 줄 알고 죽인 거죠. 자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판단이 다 옳아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조조가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술을 받아서 기분 좋게 오는 조승을 길에서 만나 저기 여백사를 만나요. 그 자리에서 죽여요 조조가. 왜? 한 번 잘못한 걸 덮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눈에 있는 뭘 봐야 돼? 들보를 볼 생각을 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끊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성소 예수님이 참 예수님 말씀 말씀마다 정말 묵상하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말씀 정말 말해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공자의 제자 증자가 성인 일일 삼성 일일 성인지도 일일 삼성 오신 자기 일을 세 번 반성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인들은요 남 잘못 캐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누구 잘못 캐내는 사람이야? 내 잘못 캐내는 사람이야. 내 잘못을 캐내갖고 나를 똑바로 세우는 게 신앙이냐. 근데 자기 자신이 어떤지도 모르고 남만 캐 특히 성당 다니면 활동하면은 자기 모습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 남만 보이잖아.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레디오 단장은 어떻고 꾸리아 단장은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막 남욕만 드립다 하잖아요. 근데 남욕할 시간 있으면 누구 들여다봐? 자기 들여다. 이 부처님 제자 넷이서 장인들끼리 토론했어. 야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괴로운 게 뭐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사랑이다 사랑. 얼마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녀 문제 수도 없는 갈등의 원인이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가 아니다 사랑보다 더 고통은 건 배고픔이다. 그렇죠. 배고픔의 고통 이거 정말 힘든 거죠. 오죽하면 대학 교수가 그 돈 몇 푼 받아보겠다고 교수 자리까지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부정입학 그 몇백만 원 받아갖고 부정입학하고 그 교수 자리 잘려나가고 이게 배고픔의 고통 때문에 배고픔 그냥 불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게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 그랬더니 또 한 제자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 분노다 분노 화가 자기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 이건 저도 동의해요. 사실 저도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싸운 게 한순간 무너지는 게 뭐냐 분노 때문에 그래 분노. 그랬더니 또 한 제자가 아니다 그것보다도 더 슬픈 건 죽음에 대한 공포다. 그거 맞죠 우리 인간이 모든 그랬더니 그 다 듣더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다가 죽는 거다. 내가 어디서 와갖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면서 행복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쫓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다가 죽는 게, 저는 부처님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예수님,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볼 생각하지 말고 자기 눈에 있는 들 뽑을 생각을 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부정적인 판단을 할 거냐 긍정적인 판단을 할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텔레비전 뉴스 보면 한심해 안 한심해요? 한심하죠? 정치인들 정말로 내가 저 지난번에 생명을 살리는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서로 말 안 진짜 말 안 지금까지도 한심해요. 뭐 조금만 뭐 정말로 한심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또 저기 국회의원은 이놈의 나라를 그냥 뒤집어 엎어갖고 북한한테 그냥 줘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심한 나라일까요? 저는요 5천년 역사상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상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적은 없어요. 5천년 역사상 고려시대 우리 원나라 조공 바쳤어요. 고려시대 때 원나라한테 조공만 바쳤어요? 왕자도 다 보냈어요. 왕자도 다 보냈어요. 조선시대는 명나라, 청나라 다 조공 바치고 다 왕자들 다 보내고 소현세자 뭐 이런 사람 다 거기 다 가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냥 청나라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나라 뺏겼어요? 일본한테 나라 뺏겼어요. 천년 이상을 통일국가 다 나눠줘서 싸우고 지금도 뭐 나눠져 있지만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질곡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5천년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강성했던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요 1조 달러야. 무역 규모가 세계 8위,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예요. 근데 일본은 6조 달러야. 무역 규모가 중국이 8조 달러, 미국이 14조 달러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참 우리나라도 피곤한 나라야. 양쪽에 너무 센 놈들이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근데 중국하고 일본이 경제 규모가 일본이 6조 달러, 중국이 8조 달러, 우린 1조 달러밖에 안 돼. 근데 그전에는 1조 달러도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참 조공 바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도 또 전 세계에서 일본 놈하고 중국 놈 무시하는 것도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또.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5천년 역사를 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차 잘 만들어요. 차 잘 만들어요. 제가 저 지난 9월 달에 미국 그 뉴욕의 자살방지협회에 가서 강의를 갔다 왔는데 그 초청한 회장님이 차를 이번에 싹 바꿨대요. 뭐 워낙 뭐 돈이 많은 분이라 뭐 에쿠스, 뭐 볼보, BMW, 렉서스 뭐 다섯 대를 다 바꿨대요. 근데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에쿠스래요. 나한테 정말 그런 말을 하면서 한국이 차 브랜드가 떨어져서 그렇지 한국 차 잘 만든다고. 그것도 40년 만에. 남들은 100년, 120년 됐는데 40년 만에 이렇게 쫓아온 것에 대해서 자기는 에쿠스를 타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차를 누가 제일 무시하느냐? 대한민국 놈들이 제일 무시해요. 이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부정적. 텔레비전 잘 만들고 그렇잖아요. 또 휴대폰 잘 만들고. 제가 이 휴대폰도 이 뭐 아이폰 막 나오고 난리칠 때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내가 우리나라 휴대폰을 봐서는 전 세계 시장 1위를 할 거다. 4, 5년 전에 내가 방송 때도 얘기했어요. 지금 1위 하잖아요. 정말로 잘 만들어요. 에어컨 잘 만들고 냉장고 잘 만들고. 그러면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근데 막 온 세상에 떠도는 얘기는 곧 망할 것 같은 얘기를 방황. 아니 오죽하면 요즘 달러 떨어져갖고 지금 주식을 뭐 40일인가 50일째 우리나라 주식만 산대잖아요. 우리나라만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인 판단도 문제가 있지만은 국가 전체의 분위기도 부정적인 생각. 나는 요즘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 진짜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언제 나라에서 늙었다고 용돈 준 적이 언제 있어요? 5천년 역사상. 요즘 준대잖아, 요즘. 응? 아니 늙었다고 나라에서 용돈 준대잖아. 65세 넘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언제부터 줬어요? 10년 전부터 줬어요, 용돈.
5만 4천 원, 5만 원 주기 시작해갖고 지금 9만 4천 원, 9만 5천 원이 지금 내년 7월 달부터는 20만 원 준다는 거예요. 물론 100% 다 주면 좋지만 아 상위 30%는 안 주고 하위 70%는 준다는 거예요. 20만 원. 여러분들 자식이 다달이 20만 원씩 줘요? 자식도 안 주는 용돈 준대잖아 나라가.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 말고 누가 잘 되길 바라? 나라가 잘 되길 바래. 저는 제가 장담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3만 달러, 4만 달러 넘었으면은요 여러분들 65세 넘은 분들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다 넘어가요. 용돈 그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말 나라가 융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가 잘 되길 바라야 되는데 우리는 입만 열면 조금 있으면 망해야 된다고 조금 있으면 망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은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이나 사회적이나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우리 생태마을에 주창덕 씨라고 북에서 넘어온 탈북자가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그 한경 북도에서 살다가 지금 55인가 이쯤 나이가 됐는데 북의 얘기를 들어주면요 우리 직원들은요 다 뒤로 넘어가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쌀 구경한 적 없대요. 밀가루도 구경한 적 없대요. 제가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은 북한 사람들 밀가루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밀가루는 어디 1년에 두 번 나온대요. 두 번. 그리고 강냉이 죽만 먹고 산대요. 그럼 밀가루 가지고 수제비를 만들어 먹으면 그게 얼마나 고소한지 모른대요. 그건 뭐 농약을 쳐야지 뭐 맛이 이상할 거 아니야. 농약 칠 돈이 있어야지 농약을 칠 거 아니에요. 농약 그러니까 안진뱅이 아마 밀 보리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 수제비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년에 딱 두 번 먹는다는 거. 나머지는 전부 강냉이 죽을 먹는다. 나머지는 전부. 그런데 우리 이제 생태 마을에서 이제 가지 튀김을 하면은 우리는 가지 튀김하면 밀가루 살짝 묻혀 갖고 튀기잖아요. 그래 갖고 그걸 나가면요. 그 가지를 들고 주방을 들어가요. 그 탈북자가 주방장한테 따져요. 밀가루 요것밖에 왜 안 묻히느냐고. 내가 밀가루 먹고 싶어서 북에서 넘어왔는데 왜 밀가루를 요거 조금밖에 안 묻히느냐고.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예요. 북한은요 수도 없이 굶어 죽어. 내가 지금 북한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95년, 96년, 97년에 죽을 때 북한 사람 그때 제일 많이 굶어 죽었거든요. 그나마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먹고 살았대요.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 다 죽었대요. 근데 굶어 죽으면요 다 새카매 갖고 죽는데 못 먹을 때. 근데 자기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탄광촌에 배정을 받아서 하는데 한 10명이 새카매 갖고 다 쭈그리고 앉아있더래요. 저 사람들은 왜 일도 안 하고 쭈그리고 앉아있냐, 왜 이렇게 다 새카마냐 그러니까 다 굶어 죽어 있는 거라고 지금 열몇 명이 그대로 앉아서 그 자리에서. 참, 북한 얼마 전에 뭐 6명 넘어갔던 분들 다시 한국으로 보냈잖아요. 그분들 내가 쭉 읽어봤어요. 북한 가면 어떻게 대우할 줄 알고. 아파도 병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그냥 고통이란 고통을 다 겪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북한 무슨 김일성 주체사상 찬야 나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건 하느님을 믿을 수 없다는 나라, 그런 나라에 대해서 제일 가슴이 아프고 슬프지만은 그런데 무슨 북한을 찬양을 하고 그래요. 국민들은 다 굶어 죽어 가는데 그냥 여기 뭐 대통령이라는 그 수령 우리가 또 우리 또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직원들은 김정은이가 말이야 백성들 굶어 죽이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딱 일어나고 김정은이가 뭡니까 위대하신 수령 아바의 김정은이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그래 위대하긴 개뿔이 뭐가 있냐 국민들 다 굶어 죽이는 뭐가 위대하냐고 그러면은 그분이 그래 그건 또 맞는 말입니다 또 이런다.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은 이분이 왜 탈북을 했느냐면 자기 딸하고 같이 해서 딸은 지금 간호학과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관절염이었대요. 부인은 심장병이고 그거 고치고 싶어서 탈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돈을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이제 돈을 조금씩 조금 모아갖고 좀만 기다리면은 자기 가서 데리고 올 텐데 안 기다린 거야. 이 아들하고 부인이 이번 여름에 압록강을 걷는 거예요. 압록강을 건넜는데 기다렸는데 연변에서 만나는 사람이 못 만났다고 전화가 온 거야. 아니 그냥 우리 생태마을에서 저녁에 밥을 먹는 얼굴이 하얘갖고 아주 그만 다 죽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그러느냐고 저 주창덕 형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북에서는 건너갔다는 소식이 왔는데 연변에서 못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비행기표 끊어주고 돈 주고 가서 찾아와봐라.
자식 아들하고 부인 소식을 모르니까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찾아와봐라 그래갖고 갔다 왔는데 결국은 못 찾고 자기만 넘어가다가 죽은 거죠. 물에 빠져서 압록강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호강의 요강을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남한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지금 북한에 그래도 지금 신앙을 하는 게 1%도 된대요.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비율이 1%가 된다는 거. 우리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정말로 마음 편안하게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릴 수 있는 거, 통일이 돼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도 통일이 돼야 되지만은 그 안에 이 정말로 신앙의 빛을 전해줄 수 있는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보면은요 참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여러분들 정말로 한국은요 정말로 행복한 날이에요. 정말로 요즘 나는 한국에 이렇게 외모로 평가하는 경향이 참 많아. 잘생기면 다 오케이야. 키 크면 다 좋고. 뭐 남자는 키가 커야 돼. 키가 키 개뿔 뭐 키가 크 뭐가 좋아요. 이 기장 옷 저기 막 기지나 많이 들어가지. 키 큰 게 뭐가 좋아. 그냥 이쁨은 다 용서해. 이쁨은 다 용서해. 이쁨은 다 용서해.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람 하나 제대로 볼 줄 안다. 척 보면 안다. 그게 여러분들 자기 발목을 잡는 거예요. 뭐 확실한 얘기는 아니라 그러지만 떠도난 얘기에 하버드 대학에 스탠퍼드 부부가 가갖고 허름한 옷을 입고 스탠퍼드 부부가 가갖고 이 저기 뭐야 하버드 대학 총장실에 가갖고 나 좀 여기 아들이 죽었거든요. 16세 하버드 대 다니다가 그래갖고 나 여기 좀 기증하고 싶다. 좀 총장을 만나게 해주라. 너무 허름하니까 이 수위가 당신 같은 사람이 뭘 기증하냐 안 만나게 해줘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 샌프란시스코 사람인데 아주 철도로 돈을 버는 사람이야. 아니 저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 돈을 기증을 안 받느니 차라리 우리가 그냥 여기다가 대학을 하자. 그래갖고 생긴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거야. 지난번에 산호세 강의 갔을 때도 스탠포드 대학을 지나가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전화더라고. 대학이 아니라 거의 뭐 궁전같이 전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기 뭐야 그 하버드 정문에는 이런 말이 써 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글귀가 있대요. 예. 죄로 가는 길은 내 눈에 있는 들보 볼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끄집어낸 이런 사람들이 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 판단하지 마세요. 남 평가하지도 마시고 남 비난하지도 말고 판단하고 난 데는 비난하지도 말고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겨 비웃는다는 그런 우리 속담도 있듯이 자신의 잘못된 점을 되돌아보는 일이 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신앙인들은 남 누구 어떻고 누구 어떻고 이거는요 이 사도 바오로가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남을 해치는 말은.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게 몸에 배 있어. 남한테 흠이 되는 말 한마디를 해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이거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게으른 데다가 시기심까지 있는데도 판단을 부정적으로 해. 이 사람 이거 쓸 데가 있는 사람이야 쓸 데가 없는 사람이야?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성실하고 남 칭찬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죄 질 것 같아요 안 질 것 같아요? 죄 안 져요.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살면서 항상 긍정의 에너지가 사람을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평생에 설계가 돼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